중, 고2 영어 2 능률김 3과의 그래마부터 살펴봅시다. 그래마 둘다 간단한데 첫 번째는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에요. 제기대명사 뭐 여기 itself 나와 있고 yourself 나와 있는데 생략이 가능한 강조용법부터 먼저 보자. 자, 샘이 얘기합니다. Hey Tina, 안녕 티나야. How was the new restaurant you tried? 네가 가봤던 레스토랑 새 식당 어땠니? Hi Sam, 안녕 Sam. It was good. 그곳은 좋았어. I had a pork curry rice. 나는 돼지고기 카레 라이스 먹었는데, it wasn't cheap. 그것은 저렴하진 않았어. But 하지만 the food itself, the food가 주어지. 그리고 주어인 food를 강조하는 itself. 생략을 해도 가능해요. 강조용법이니까 문법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 음식 자체는 was fantastic. 아주 멋졌어. 오, 정말? Yeah, 그래. You should try it yourself. 너도 그것을 직접. 역시 you가 주어고, 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직접 몸소 그것을 한번 먹어봐야 돼. I think I will. 그래야 되겠구나. Thank you, Tina. 자, 이래서 역시 이미 문장 성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게 나왔는데, 생략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she, 뭐랄까, killed herself. 이렇게 되면, 그녀는 자살을 했다. 왜 그러냐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니까, 이 허세프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어의 행위인 이 동사, 그지? 주어는 she야. 근데 주어의 동작인 이 동사를 행하는 대상,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니까 셀프를 붙여야 되는데 이걸 생략해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목적어뿐만 아니라 she is proud of 이런 게 좋을까? proud of herself. 그러면 그녀는 그녀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럴 때도 역시 그녀가 주어인데 이번엔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전치사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생략할 수 없어. 이거는 생략 가능하지 않은 제기대명사의 용법인 거고, 위에 거는 이미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를 강조하거나, 그지? 그럴 때 쓰는 강조용법.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일단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을 설명합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볼까요? They grow and harvest the strawberries. 그들은 딸기를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근데 그들이 직접이니까 여기는 themselves 이런 식으로 해서 themselves 그들이 직접 그래서 주어인 they를 강조하는 정도의 제기 용법이고 여기는 Cindy always washes the dishes. Cindy는 항상 그죠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직접이니까 역시 Cindy가 그죠 여자아이니까 herself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강조를 해주는 herself. 세 번째는 더 무비가 강조된 거네요. 그 영화 그 자체는 itself죠. 영화가 단수니까 그 영화 자체는 was very good. 아주 좋았다. But 하지만 I don't like the main actor. 하지만 나는 주연 배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고 두 번째 어법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목적어절에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절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다 목적으로 쓰였는데, 자, fake news, 가짜 뉴스는 has become 되었습니다. A problem, 문제가 these days 요즘에. So I'm here to give you,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A few ways, 몇 가지 방법들을 to decide,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하다의 목적어 자리가 whether절이니까 이거는 명사절 이끄는 뭐뭐인지 아닌지. So, a news story, 하나의 뉴스 기사가 is genuine, 그저 진실인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So, 첫째, read, 읽어보세요. Several news sources,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뉴스 출처들을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you see, to see,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whether, 그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if도 가능하겠지. 뭐뭐인지 아닌지 줄여서 whether가 좀 기니까 they are also reporting 그들이 또한 보도하고 있는지 the same story 같은 기사를 여기 if는 이제 만일이겠죠. if only one source 만약에 단지 한 가지 출처가 is reporting the story 그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면
It could be false.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Second, 둘째로 책 확인해 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역시 목적어절. The news is coming from 그 뉴스가 a reliable source,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오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세요. Whether the photos, 그 사진들이, 근데 어떤 사진들? That accompany the story, 그 기사에 따라 나오는 그 사진들이 have been manipulated, 조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If any photos seem to have been edited, 만약에 어떤 사진이 편집된 것처럼 보이기라도 한다면, the story might be fake, 그 뉴스 기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So whether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부호를 이끄는 명사절로도 쓰이고, 아니면 whether이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이니까 구별을 해놔야지.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그 일이 좋든 싫든, you should do it yourself. 너는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럴 때 여기는 주어가 있고, you, should도 동사도 있고, it, 목적어도 있고, 그건 좀 전에 배웠던 강조의 제기대명사. 그런 상태에서 whether절은 주목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 네가 그것이 좋든 싫든 이런 식으로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인다. 그래서 똑같은 whether절이라도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3과의 문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서 본문을 하도록 합니다. 23페이지 분량이라서 일단 오늘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